네, 안녕하세요. 김하묵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녹음하고 12시 넘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초췌하고 지금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 녀석들 바로 이 마이크 케이블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케이블 회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가장 흔한 그 뭐 까나레, 모가미, 벨덴 뭐 거의 삼총사죠. 얘네들 굉장히 흔히 많이 쓰이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멘스, 뭐 노이만, 또 요새 뭐 반담, 보복스, 뭐 어쿠스틱 리바이브, 몬스터, 뭐 하이파이 쪽으로 가면 뭐 체르노프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케이블 그것만 따져도 정말 뭐 100개가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케이블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마이크 케이블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소리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소리가 당연히 달라요. 제가 뭐 다른 케이블들 장비랑 스피커랑 연결하는 뭐 인터 케이블이라든지 뭐 파워 케이블이라든지 뭐 USB 뭐 이런 케이블들도 당연히 조금씩 다 차이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이크 케이블은 정말 좀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거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랑 이 케이블이랑은 다른데 소리가 다른데 뭐가 더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면 우리 청각 말고 다른 감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미각 맨날 음식을 먹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맛집이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맛없는 경험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많이 해봤어요.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별로 맛없어. 근데 반대로 아직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내가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가게 또 있잖아요. 이게 그럼 절대적으로 그 음식이 맛이 없고 절대적으로 뭐 이 음식이 맛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거, 그죠? 그래서 저는 청각도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청각기관과 내 귀, 청력 뭐 이런 느낌이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그거랑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케이블, 이 케이블과 이 케이블은 소리가 달라요. 근데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근데 물론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고 그 상대적 비교에서 아 내가 더 선호하는 소리는 이 소리다 혹은 내 취향은 아 이 케이블이 더 맞다 이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아 이 케이블 가장 좋아요 여러분 이 케이블 사세요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야. 어쨌든 저는 판매자도 아니고 그럴 게 아니라 마치 이상형 월드컵 하는 그런 것처럼 그냥 케이블들을 소리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아 내가 들을 땐 이 케이블이 뭐 더 좋은 거 같네 아 혹은 이 케이블은 아 이런 성향이 있네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절대적으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남자 랩 제가 직접 랩한 거랑 이제 여자 싱어가 한 데이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거고 저는 이제 실제로는 총 8가지 제 작업실을 갖고 있는 모든 XLR 케이블들을 다 써봐가지고 다 녹음을 해봤는데 이 8가지 중에 4개를 비교해볼 거예요. 여자 싱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싱어는 총 6개를 녹음했지만 이제 우리 영상에서는 4개를 비교할 거예요. 이 4개가 그냥 비싼 애들을 비교해볼 겁니다. 그리고 녹음은 같은 마이크, 그 다음에 같은 인터페이스, 마이크 프리, 그 다음에 같은 개인 레벨도 똑같이 하고 사이에 이제 마이크 케이블만 바꿔서 녹음한 데이터들을 이제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유심히 들어보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거나 이렇게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덕택에 몇 배는 더 늘어난 래퍼들 완성됐다 안 되는 내 음악의 생긴 퍼즐 힘들어 몇 프로 되지도 않는 파일을 나눠 먹으려니 남은 거무명 타이틀 히플도 완치 좀 나를 뮤지션으로 나는 자꾸 보내줘 잔혹해 포지션으로 그 덕택에 몇 배는 더 늘어난 래퍼들 완성됐다 안 되는 내 음악의 생긴 퍼즐 힘들어 몇 프로 되지도 않는 파일을 나눠 먹으려니 남은 거무명 타이틀 히플도 완치 좀 나를 뮤지션으로 나는 자꾸 보내줘 잔혹해 포지션으로 그 덕택에 몇 배는 더 늘어난 래퍼들 완성됐다 안 되는 내 음악의 생긴 퍼즐 힘들어 몇 프로 되지도 않는 파일을 나눠 먹으려니 남은 거무명 타이틀 히플도 완치 좀 나를 뮤지션으로 나는 자꾸 보내줘 잔혹해 포지션으로 그 덕택에 몇 배는 더 늘어난 래퍼들 완성됐다 안 되는 내 음악의 생긴 퍼즐 힘들어 몇 프로 되지도 않는 파일을 나눠 먹으려니 남은 거무명 타이틀 히플도 완치 좀 나를 뮤지션으로 나는 자꾸 보내줘 잔혹해 포지션으로 But you put on quite a show You really have me going But now it's time to go Curtains finally closing That was quite a show Very entertaining But you put on quite a show You really have me going But now it's time to go Curtains finally closing That was quite a show Very
entertaining. 버즈 프롬 콰라 쇼. You really have me going. But now it's time to go. Curtains finally closing. That was quite a show. Very entertaining. 버즈 프롬 콰라 쇼. You really have me going. But now it's time to go. Curtains finally closing. That was quite a show. Very entertaining. 자, 어떠신가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뭐 저는 이제 녹음을 진행할 때 저랑 이제 여자 보컬 분이랑 또 한 명 친구 이렇게 셋이서 녹음을 작업을 진행했고 한번 끝나고 서로 또 얘기도 잠깐 나눠봤어요. 어떤 소리가 좋냐 이러면서.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세 명의 의견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완전 하나로 일치하진 않았어요. 물론 비슷한 의견도 있었지만.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제 랩에 어울렸던 케이블이랑 이 여자 보컬한테 어울렸던 그 케이블의 순위가 완전 정반대였어요. 정말 놀라웠죠. 이거 진짜 누가 짜고 치는 것처럼 완전 정반대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 네 개 케이블들에서 순위를 매겼을 때 여자 보컬한테는 또 누군가 또 다른 마이크 프리를 붙여서 사용했을 땐 또 어떤 조합이 나올지 사실 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리뷰를 진행하게 된 건 이 MPS라는 그 대만의 케이블 회사에서 나온 M8, M8이란 케이블을 데모 해보게 되면서 이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보게 됐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상황에서 다른 환경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그건 예측할 수 없지만 결론은 계속해서 케이블들 스피커면 스피커 마이크면 마이크 이런 장비들을 계속 비교해 보시면서 본인의 귀에 맞는 장비를 찾아가는 거 본인의 목소리에 맞는 장비들을 찾아가는 거 그 매칭을 찾아가는 어떤 여행을 떠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게 가장 돈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거지만 이게 답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집은 남이 추천해서 맛집이 아니라 내가 직접 먹어봐야 맛집이니까 그쵸? 그래서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찾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 케이블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장비들 리뷰할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